네, 안녕하세요. 산타안 제이슨입니다. 캐논과 함께하는 스위스 발레 여행 4일차 알레체 아레나에서 사스페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하이킹 일정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기대되고요. 지난 3일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베트머 알프 안녕. 아, 너무 예쁘네. 무슨 도시가 이렇지? 와, 여기는 그냥 도시가 나오기만 하면은 미쳤습니다, 정말. 여기 사스페도 해발 한 1800 정도 되는 꽤나 높은 도시인데, 와,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얼음이 보이죠? 눈이 아니라 얼음이네요, 이거는. 와, 도시가 뭐 이렇지? 스위스는 진짜, 와, 난리나 안 해요, 난리나. 와, 도시 골목길 사이로 저 뒤에 보이는 설산이 정말 너무 예술이네요. 아, 그저께 롤크파드 두고 그랬었는데 오늘 마을도 너무 예쁩니다. 저번에가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도움이라는 고물이라고 합니다. 4500 좀 넘다고 하고 융프라우보다 더 높은 곳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여기서 네. 슈필고덴이라는 데로 올라가 있어요. 2448m. 근데 저희는 바로 여기서 타고 점심을 먹으러 랭큐라는 데로 갈 거예요. 또 이쪽에 이제 비가 저기 펼쳐져 있고 만년설이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전망대에서 저희는 이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한 다음에 내려와서 지금 여기 마운틴하고 살고 있죠. 슈필고덴이라는 데서 이제 마운틴을 보면서 밥도 한번 주고.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위스 케이블카도 조금 가격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사스페 호텔에 묵으면은 이 바코드 같은 걸 발급을 해줍니다. 그 바코드가 있으면은 추가 요금 없이 이 케이블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곳이 체르메트나 이런 다른 지역보다 호텔 값도 저렴한 편이니까 이쪽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어때요? 추워요? 충격을 많이 받는 느낌. 와, 와, 미쳤다. 와, 이게 진짜 빙하가 진짜 신기하구나. 와. 진짜 멋있다. 와, 빙하가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이 엄청 엄청 특이합니다. 진짜 빙하를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직선 거리로 한 15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와, 생각보다 굉장히 눈앞에 있고, 그리고 와, 그 위용이 꽤나 볼만합니다, 진짜. 와. 오랜만에 해발 3000m를 걸으니까 에이그 좀찮아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보면서 걷는다는 게, 와, 진짜 멋있네. 와, 여기 빙하가 어마무시합니다. 빙하라는 게 생각보다 직접 보는 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딜보다 다 멋있는데, 와, 이쪽은 진짜 멋있네요. 예. 특히나 저 빙하가 녹아서 폭포가 되어 흐르고 있는 모습이 진짜 장관입니다. 와. 와, 여기 도움 방향으로 구름이 넘어가는 게, 어우, 멋있네요. 아,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케이블카 타고 마모트 밥 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여기도 예상을 못했는데 구름 뛰어갖고 너무 멋있고, 아, 폭포 내리는 게 진짜 멋있네요. 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빙하가 녹아서 생기는 폭포인데 장관이네요 진짜. 마무트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왜 저렇게 생겼냐? 차별하네. 와, 대박 꽂았다 형님. 와, 대박이야. 찍었어요? 응. 아, 좋아요. 왜 이렇게 귀엽냐?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 너무 귀여워. 아유, 길수님 소원 성취하네. 덕분에 나도 좋은 앵글 건지네. 두 마리가 한꺼번에 있네. 야, 너무 귀엽다 얘네. 얘네 뭐 이렇게 귀엽냐. 나 하나도 기대 안 했는데. 아, 들어갔어. 아, 아니, 내가 멍청이처럼 여기다 줬어. 진짜. 앞니 너무 귀여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망우트도 신기한데 뒤에 보이는 풍경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여기가 2,400m에 있는 정도 케이블카 정류장인데 이 풀 옆에 보시면은 능선이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마무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무트도 저기 두 마리 있다. 진짜 엄청 귀엽습니다. 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엄청 귀여워. 앞니 두 개 진짜 기절할 정도로 귀엽습니다. 와,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냥 여기서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풍경에서 먹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엄청 귀엽네. 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근데 주변 풍경이 또 말도 안 돼요. 제 마음속에서 너무 좋은데. 저희는 지금 여기서 마무트 보고서 내려가는데 걸어서 내려갈 예정이고요. 표지판상으로는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한번 내려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하이킹을 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야, 너무 좋네.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인 것 같네요. 와, 뭐지 이 폭포는? 와, 진짜 지금 몇 번째 오지만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감탄이 나오고, 아, 이 알프스의 초록초록함. 저 마을 보세요. 와, 그 뒤에 설산까지.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이게 스위스 트레킹 클래스네요. 아, 이게 트레킹 뷰가 장난 없습니다. 이 사스페를 계속 보면서 내려가는데 와, 장난 없네 진짜. 코너를 돌면 또 다른 절경이 펼쳐지고. 와, 비가 살짝 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오네요. 두 분은 쉘인데 나는 나는 쉘 아니에요? 아, 쉘이에요. 또 그래요? 쉘이에요. 발수가 좀 돼요. 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산로가 지그재그로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엄청 편하고 험하지도 않고 스위스에서 트레킹하는 게 이런 점입니다. 진짜 예쁘네. 와, 이런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케이블카 타고 내려간다고? 말이 안 되지. 제가 어제부터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6월에 스위스는 들판에 이런 야생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보시면 여기 노랑노랑한 거 보이시죠? 아, 그 뒤에 진짜 스위스 전형적인 스위스 들판. 아, 그 뒤에 사스페.
그 뒤에 설산, 아 너무 예뻐요. 네,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내로 바뀌었네. 방금 전까지 우박이었는데 이게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러는데, 와 이게 앞에 풍경 보면 또 기절합니다. 한국에서도 비 오면 등산 안 하는데 제가 스위스까지 와서 우중 등산할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이야, 우중산은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기분 좋네요. 이게 비가 온다고 해도 암릉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흙길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우박이 내리고 있어. 나 따가워! 따가워! 이거 우박. 우박 굴러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갔다고! 와, 점점 많이 오네. 와, 우박 진짜 꽤 많이 오네. 와, 이게 뭐야? 아, 지금 위에서는 막 얼음을 보다가, 마무트 보다가, 비 오다가, 우박 오다가, 지금은 천둥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우중산에 하다 보니까 운치 있는 게 참 좋네요. 보시면은 제가 왜 좋다고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분위기 있습니다 진짜. 지금 다른 건 괜찮은데 개방된 지형이어 갖고 번개가 치고 있는데 잘못한 낙뢰 위험성이 있어서 되도록 가생이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내려왔는데 조심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스위스 친구들 때문에 맥주 잘 얻어먹고 갑니다. 아이고, 의정탄 2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제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내려왔고요. 여기까지는 한 4km. 저희는 비 오고 뭐 하고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아, 와, 뒤에 여기 좀 잠깐 보고 가세요. 와, 또 마지막에 이런 풍경까지 보여주네요. 와, 너무 멋있다. 대기가 완전 깨끗해졌습니다. 아이고, 좋네. 다 내려오니까 해가 나는 아이러니. 네, 저는 이제 숙소 들어와서 방금 샤워까지 하고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저녁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버라이어티 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가장 꼭대기에서 보았던 빙하도 너무 좋았고요. 그 밑에서 보았던 마모트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트레킹에서 정말 알프스 트레킹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폭우와 그리고 우박, 천둥, 번개까지 만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산행은 무사히 마쳤고요. 또한, 아이고 잠시만, 이 자식이 내가 클로징을 찍는데 쳐다본다. 예, 위험할 수도 있는 다행히 트레킹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만난 스위스 친구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맥주 한잔 얻어마시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너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발레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죠. 마테오르니 있는 체르마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제가 살짝 보니까 체르마트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정말 멋진 마테오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음식 퐁듀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빼간...
얘가 안 물러난 거 같아. 얘 물에다 태우고. 에? 맛있다. 맛있어요? 아, 아니 그런 맛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도끼가 도끼도 돌아가서 막 걔는 과실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걔가 토마토 좀 짜다 그렇게 맞지 않아. 난 무슨 말인지 비교가 안 될 수 있는데 도끼가 예를 들어 물이라는 거에다 하면 거의 막 안고 정도 이런 거 차이였구나. 너무 맛있다. 깜빡인 건지 그 김치면 빼먹어. 영상도 됐던가요? 예. 예. 동그라미 제로 나왔어.